이 나라의 홍위 인간들의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가 되려면 스승을 만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홍위 인간 지도자 교육. 우리 국민들 홍위 인간들은 전부 다 홍위 인간 지도자 교육을 안 받으면 인류를 이끌 수도 없고 이 사회에 내가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육자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지식자예요. 지식은 나누는 거고, 교육은 내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받는 거고, 지식은 배우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무엇이 교육인지, 무엇이 지식인지. 교육은 진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는 근본이에요. 이 자연의 근본. 그걸 진리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교육은 받는다라고 하고, 지식은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좋다라고 자기 방법으로 지금 끌어내놓은 게 이게 모여갖고 압축되어 있는 게 지금 지식이고. 최고의 지식이죠. 하나, 그걸 가지고 지도자는 될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지식인들을 이끌려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육 안에 있는 것이 인성교육도 그 안에 있는 거죠. 인성교육이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인성교육은 교육이라는 이 프로그램 안에, 그 안에 한 군데에 한 가지의 인성교육이 있는 거죠. 이것까지도 교육 속에 있는 인성교육하고 지식 속에 있는 인성교육을 이야기하는 건 다른 거다, 이 말이죠. 지식 속에 인성교육을 이야기하는 거는 애절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절. 진리 속에 있는 인성교육은 이 사회를 이끌 수 있는 내 자질을 갖추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 자질을 갖추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분야의 지도자를 할 거냐? 통틀어 이 세계의 지도자를 할 거냐? 이런 교육들이 다 틀릴 것뿐이지 어떤 분야에도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건 지도자 교육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을 이만큼 갖춰놓게 한 것은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1단계 공부를 한 거예요.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지식을 바르게 쓸지 모르고, 이 재주를 바르게 쓸지 모르고, 이 경제를 바르게 쓸지 몰라서 갑질이 일어납니다. 많이 가진 자가 갑질이 일어나서 백성을 아끼는 게 아니고 백성한테 군립을 해요.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이 가진 것을 바르게 쓰는 교육이에요. 네가 지식을 많이 갖춘 게 있다면 바르게 쓰지 못하면 이것이 너를 친다 이 말이죠. 재주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재주를 바르게 쓸줄 모르면 그것이 너를 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재주를 가진 사람은 교육을 못 받으면 재주를 이용당하고, 지식을 갖춘 사람은 지식을 바르게 못 쓰면 이용당하고,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바르게 못 쓰니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불만만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갑질이 일어나고, 이것에서 비틀리게 되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교육과 지식.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가 됐는데 교육을 아무도 안 받았어. 그리고 높은 자리에 다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 높은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할수 없고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국민 눈에 보이기에 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교육 시대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교육을 받은 자가 인류를 이끌어가는 시대. 요걸 보고 후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것들을, 요렇게만 해놓은 게 또, 정말 뭐랄까노 싶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한 템포 가자. 이 사회 지식을 배워야 될 때가 있었는데,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이때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나라에 무엇을 많이
많이 만들었느냐면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학교. 학교는 지식의 요람이에요. 지식을 담아서 지식을 배우는데 학교를 엄청나게 지었죠. 뭐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냐 알아보면 또 중학교가 몇 개인지 뭐 고등학교가 몇 개 엄청난 학교를 지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어째 학교를 이만큼 많이 짓냐? 이거는 신이 한 일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못 해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건설을 못 해. 근데 이렇게 했는데 90년대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 지식은 다 갖출, 학교는 다 차렸으니까 지식 갖추는 건 기본이 됐고, 이제부터 뭐가 생기냐? 연수원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에? 연수원은 학교가 아니에요. 연수원은 교육장이에요. 교육. 연수 교육을 받으러 갈 이런 준비를 합니다. 30년 동안 연수원을 지었는데 제일 먼저 큰 있는 조직들이 짓다가 그다음 이게 중전도 전부 다 졌어요. 연수원이 이만큼 많은 나라는 인류에 없습니다. 듣고 나서 한번 찾아보세요. 연수원은 대한민국만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류가 연수원이 필요할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는데 인류의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에 연수원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 왜? 연수원은 교육장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지식을 다 갖춰갖고 우리가 시험 쳐서 합격을 하면 지식은 이만하면 된 거고, 그래서 이 다음에 가는 데가 연수 교육 받으러 가는 데. 거기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야 가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서 교육이 된 걸 갖고 지도자가 되고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면 인류의 지금 지도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 사회가 대한민국을 따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르게 돌아갔더라면 세계적으로 지금 연수원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왜? 교육받으려고.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을 전부 다 초청해요. 이게 지금 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그 연수 교육을 받으러 오면서 들어오는 관광이 일어나는 게 어마어마한 질 높은 관광이 일어나고, 이것이 우리는 교육시대로 바뀌는, 대한민국 이 쪼매난 데다 세계에서 이 연수 교육을 받으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물밀듯이 들어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업이에요. 교육사업.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는 두 가지 없어요. 교육사업. 한 가지는 통일, 그 다음에 교육사업. 이것이 인류 대민사업이에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영성이 성장하지 못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이 준비를 할 테니까 해가지고 이제 진짜로 교육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죽고 싶은 거는 교육을 못 받아서 죽고 싶은 거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죽고 싶어요. 희망이 안 보이니까. 무식한 사람 절대 안 죽고 싶어. 두드리 맞아서 죽고 싶으면 몰라도. 지식인이 죽고 싶어. 왜? 지식인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없다가 보고 실력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홍익 인간들을 전부 다 인류의 지도자를 만드는 홍익 인간 지도자 교육을 시작을 할 테니까 그걸 다 같이 노력을 해야죠. 해서 우리는 교육자로서 직업을 얻어야지. 어디 가서 뭐 푸드 하는 데 가서 날라주고 음식 날라주는 직장을 구하면 안 되는, 아이고 두야 이거. 이거 왜 달고 다니냐? 무거운 걸 그래 두라 그러지. 두어 이거 참말로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못 찾으면 인류는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작업을 시작을 할 테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특별 이제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다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이 사회를, 이 교육을 시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거를 실험을 해가면서 이제 다 풀어가야 되는 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준비 다 해야 됩니다. 세계 교육 프로그램이 안 나면 인류는 앞으로 혼동시대로 변합니다. 인류는 홍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시대, 그래서 지식시대예요. 대한민국은 홍이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 홍이 인간 지도자를 키우는 나라, 그래서 연수원이 제일 먼저 이 대한민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인류에 없는 것이 교육장, 이게 지금 신나게 돌아가고 교육장이 확장이 되고 이것이 여기에 확장이 된 것이 세계에 들어서고 이래야 돼. 그래 파견 나가서 가르칠 사람, 여기 들어와서 고급 연수를 받을 사람, 연수 교육을 받는 게 고급이 있고 중간기 있고 밑에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